수고자 만났다고 나는 이렇게 안 시켜주나? 하여튼 저는 이제 이윤석과의 만남이 정말 저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회를 잡은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윤석 씨를 안 만났으면은 거의 그럼요. 중간에 아마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. 맞아요. 포기가 아니라 아예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. 정말 저는 이윤석을 평생 맞아요. 전후로 생각합니다. 정말 행운이었어요. 이윤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는 맞습니다. 자, 석경아, 뭐야? 석경아. 아, 이건 또 이윤석 목소리인데 이거. 형이야 인마. 왜 혼자 나갔니? 그 저랑 비슷한 게 있어요. 의외로 무식합니다. 굉장히 지적이고 뭐 아는 게 많을 것 같죠. 아, 20년 같이 지내면서 책 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셨대. 그래서 뭐 실용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어떤 깊이 있거나 학문적인 지식 얘기가 나오면 쓰고 외면을 합니다. 아마 지금 한번 시켜보세요. 와, 불문과 나왔거든요. 제가 걔가 뭐 할지 다 알아요. 마담 메슈 봉수아르수 수아르 중동과 주시 서울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. 딱 외워놓은 거 1분짜리. 딴 거 한번 물어보세요. 못합니다. 의외로 무식하다. 아주 쌓아놓은 이 음담패설이 엄청난 친구입니다. 근데 참는 겁니다. 경석이라고 왜 화 막 내고 막 폭언하고 난 공격하고 왜 못하겠습니까? 지금은 지적인 척, 착한 척, 부드러운 척 참는 거죠. 왜냐하면 아, 더 이상 이 친구가 웃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가 오면 애는 커가지, 와이프는 일 관뒀지, 막 집안이 궁핍해지고 이러면 반드시 거친 웃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. 아, 영악한 친구예요.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예계 동료들 중에 유일하게 잘 되고 있을 때 배가 아프지 않은 동료는 너밖에 없다. 내 배가 부르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오랫동안 친구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. 그래요. 요즘 말이에요. 네. 아까 근데 그 저 남자의 마초적인 모습에 좀 뭐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전 처음 들었거든요. 그 마지막 그 웃음이 이상하네요. 다르게 느껴져요. 네. 그리고 저 불문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저 부르 조금만 보여주세요. 저 디디 형들 리니버시티 인터내셔널 드 세우. 그건 무슨 뜻입니까?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. 네, 이제 대학 때만 불어를 했기 때문에. 왜요? 대학 때만 불어. 불어 색깔은 뭐 들으세요? 저 불어 노래도 알죠. 세디흐 디흐 데트 베이비. 무슨 뜻입니까? 아기가 되는 건 좀 들어. 사실 제가 코미디언 콘테스트 가서도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불문학도들이 하는 코미디 있어요. 네,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니 거 하야주를 봐라 니 거 하야주를 봐라 이런 말을 아 그걸로 얘기를 해주세요. 그거에다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이렇게 하는 하나 재밌었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에트르 운드바 제트르 셀라게스티움. 이거 뭡니까?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. 아 이거 원작 같은데? 아, 응? 이거 진짜 같은데? 아니 아까 거 다 진짜예요. 아까 다 제대로 된 거예요. 네, 다. 그러니까 이게 To be or not to be, there is the question의 불어 버전이죠. 아니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그러니까 섹스피어 연극하듯이 좀 멋있게 탁 제수줄 딱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하면 주세요. 에트르 운드바치 에트르 셀라케스티움? 그것이 문제로다. 야.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심한 말 불안이 달콤한 거. 아, 그럼 언제부터 천직으로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이윤석 씨 딱 만나서?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데뷔를 했을 때까지도 집에다 얘기를 못했어요. 아하. 사실 저희 아버지 좀 안고하시거든요. 그렇죠. 그때만 해도 제가 외무고시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셨고 네, 저는 정말 그런 어려운 공부는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막 그런 이제 고민에 빠져있다가 이제 코미디언이 된 건데 일밤에서 신인 개그맨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. 아버지가 처음 하신 거예요. 난리가 났어. 난리 났겠죠. 지금 육사가 뛰쳐나왔지. 불만크가 다 뛰쳐나왔지. 뭐 정말 그냥 전화에다 대고 막 귀가 아플 정도 야이기. 예. 뭐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시고 아. 야이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아.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도 아 그게 아니고 지금
아르바이트로 한 6개월 해보고 다시 또 외무고시 또 들어갑니다. 지금도 저 도서관에서 잠깐 나와서 지금 전화드리는 거예요. 뭐 이렇게.